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통관자랑 해삼을 먹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통관자들이 다 소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제가 이 통관자를 뜯을 때 되게 부드럽게 뜯는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이 통관자에 보면 얇은 막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미리 다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결대로 잘 잘리는 거니까요. 저처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막 칼로 살짝 해서 제거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또 이게 버터에다 구우면 너무 맛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는 버터에다 구워봤어요. 그리고 위에는 약간 불향을 입히기 위해서 직화로 한번 촥 구워줬어요. 많이 구웠는데 저희 딸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몇 개는 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삼! 이게 홍해삼이라고 해서 울릉도에서 잡히는 해삼이래요. 와, 진짜 너무 커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침착하게 깨끗한 물에 닦은 다음 앞뒤를 잘라주고 가운데를 이렇게 쫙 갈라주면 안에 내장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내장을 따로 그릇에 담아주고 물에 담가놨는데 물 색깔이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두께별로 썰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주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리뷰 한번 하고 봉해놨던 원소주 클래식입니다. 자, 그러면 통관자 먼저. 행복. 그러면 버터에 구운 직화 통관자. 너무 맛있다. 얘는 간장에 찍어 먹을게요. 미쳤다, 진짜. 둘 다 너무 맛있는데 맛이 좀 완전 다른 느낌? 식감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매력이 있다. 그러면 한번, 보통은 사실 원래 관자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먹어볼게요. 얘는 초장. 맛있다. 그러면 이제 해삼. 오, 되게 짭짤한데? 한 20분 정도 담가놨는데도 짭짤하네요. 그래서 사실 뭘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와, 식감 엄청 꼬들꼬들한데요? 약간 은은하게 바다향이 계속 올라와서, 근데 그게 막 비린맛이 아니라 상쾌한 바다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올라와서 너무 좋은데? 잘 어울린다. 짠. 아, 근데 제가 이거 해삼을 되게 큰 걸로 샀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 줄로 먹으면 턱 조심하세요, 턱. 요거를 한 4등분해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등분해서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요거 먼저 먹고.
짠. 여러분, 해삼은 무조건 얇게 써시고요. 보니까 요 옆면은 좀 되게 꼬들꼬들 부들부들 약간 요런 게 섞여 있고, 요 바닥 부분 있잖아요. 요 오돌도톨한 게 있는 부분은 진짜 꼬들꼬들. 잘 먹었습니다. 오늘 관자랑 해삼이랑 원소주랑 먹어봤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 취했다. 지금 오후 1시인데 잠깐만. 아무튼 그랬고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